그 타에 새로 유입된 뉴비 친구들을 골탕 먹이고 싶다고요? 그렇다면 이 차를 추천하세요. 레전드리 오토스포츠. 여기 보시면 2인승의 오셀러 링크스라고 있을 거예요.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차를 탄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. 그만큼 이 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. 참고로 오셀러 파리아가 140만 달러, 듀바치 바그너가 150만 달러예요. 이동수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. 상징은 제로가스. 오셀러 레이싱. 제로가스로다가 구매 클립. 디자인이 확실히 이쁘네요. 헤드라이트가 뭔가 길쭉한 모양이네요. 여기서 여기까지 쭉. 그리고 라디터 그릴 사이로 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. 이거 입체적인 모양의 카본 스플리터, 아름다운 휠 디자인, 세련된 쿠페 라인. 이 차량의 모티브가 제규어 F타입이라는데 참고로 오셀러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실의 제규어를 모티브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것은 뒷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.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쫙 빠지는 쿠페 라인, 길게 쭉 뻗은 테일 램프. 이번에는 차량의 내부에 들어왔는데 깔 게 너무 많아요. 일단 시트는 여기 있어요. 근데 핸들이 살짝 왼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계기판은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. 이거 도대체 몸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죠? 심지어 오셀러 마크도 살짝 밑에 있어. 얘는 센터패시야. 이거 뭐 볼 거 없어요. 그리고 뒷좌석이 있긴 해요. 타진 못하지만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. 모듈기 때깍. 그렇지, 이것이 바로 오셀러 링크스의 엔진. 여기는 뒤쪽 트렁크인데 이거는 그냥 트렁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차라리 여기 시트 뒷자리 여기다가 짐을 실으세요.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. 오케이, 이 상징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얘는 성능이 좋아야 돼요. 오셀러의 기술력 지금 보여드릴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. 스타트가 살짝 굼뜹니다. 그리고 휠스핀이 끝났을 때 스무스하게 빨라져요. 아니 이거 뭐 세단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. 지금 속도를 보시면 100마일 살짝 넘는군요. 여기서 왔다 갔다 뭐지? 여러분들 핸들에 뭔가 락이 걸리는 것처럼 안 돌아가요. 이번엔 도시에서 핸들링 안 돌아가요. 여러분들 후륜구동인데 여기서 악셀 떼고 왼쪽으로 안 돌아가요 진짜. 아니 이럴 거면은 레이싱 상징은 왜 박은 거야?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를 하러 갈게요. 내구도 풀어, 브레이크 풀어, 다음에 범퍼.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우와, 이걸 고르면은 확실히 제규어 느낌이 나요. 개조형 친 스포일러 골라드릴게요. 그 다음에 뒷범퍼, 뒷범퍼 같은 경우도 팍팍 바뀌네요. 도색된 뒤쪽 디퓨저. 그 다음에 CC 골라줘야겠죠. 엔진 풀어, 그 다음에 머플러, 크롬틴 머플러. 그 다음에 후드를 좀 더 와일드하게, 기능성 후드. 경적은 아무거나.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.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.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. 그 다음에 상징, 얘한테 상징은 사치예요.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포뮬러 레드. 그 다음에 펄 광택 아이스 화이트. 2차 색상은 무광 블랙. 그 다음에 스커트는 카본 스커트. 그 다음에 스포일러, 스포일러는 제일 큰 거.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. 트랜스미션 풀어, 터보 장착 완료. 자, 그 다음에 휠,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. 딩카 SPL. 휠 색상은 블랙 스틸.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.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. 샹머는 리무진. 자,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. 나가볼게요. 확실히 터보를 달아주니까 잘 달리기 나네요. 바로 드래그 레이스를 해봐야겠어요. 먼저 오셀러 저귤라, 오셀러 스트롬버그, 우브레박트 라인하트, 오셀러 XA21 출발 스타트 가자. 아니 뭐야, SUV보다 느리면 안되지. 아 잠시만요, 일단은 스트롬버그 제가 이겼습니다. 그리고 눈앞에 오셀러 3인방. 아 오셀러스는 아니고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저같은 경우는 4등. 1등은 당연하게 XA21. 다음에는 저만 더블 클러치를 한번 해볼게요. 출발. 더블 클러치! 더블 클러치! 아니 더블 클러치가 걸린 거 맞아 이거? 여러분들 더블 클러치를 써도 뭔가 확 빨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. 도색이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. 상징을 다시 해드릴게요. 제로가스, 아이스 화이트. 그렇다면 더블 클러치를 쓴 게 빠른지 아니면 그냥 달리는 게 더 빠른지 제가 일반 링크스랑 비교를 해볼게요. 가자! 지금이야! 더블 클러치! 더블 클러치! 왜 내가 더 느린 것 같지? 더블 클러치를 써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드리프트 해봅시다. 드리프트! 어? 성능이 안 좋으면 드리프트라도 돼야지. 뭔가 출력이 살짝 아쉽지만 드리프트는 잘 된다는 거. 다음에는 오프로드. 얘는 이거라도 좋아야 돼. 멤버로 보시면은 저 끝에 렐리카, GTR, 페라리. 그래 출발 가세요 여러분들. 가세요 출발. 후륜구동의 힘 속도를 받아서 올랐는데 제가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얘가 저절로 막 돌아가요. 뭔가 얼음판 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. 일반 도로에서는 그립을 잘 잡아줬는데 오프로드에서는 그립이 안 잡힙니다. 이 차는 도저히 쓸모가 없군요. 시몬 가게에 중고차로 팔아야겠어요. 차를 어떻게 넣지 근데 여기다가? 자동차를 분해해볼게요. 문짝을 일단 안에 넣어. 시몬이 분명 좋아할 겁니다. 짜잔, 저의 문짝이 들어갔어요. 여기 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. 이 정도. 이 차를 최대한 눌러서 가게 안에 넣어볼게요. 저 멀리 탱크가 보이는군요. 새 한번 갔습니다. 살짝 밟아줘. 살짝 이렇게 밟아주시고. 바퀴가 빠졌죠? 안으로 들어가. 됐어, 지금 앞바퀴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뒤쪽 눌러주고 좀만 눌러주시고 들어가야 해. 좀만 더. 아 이게 좀처럼 들어가질 않네요. 여러분들 결국 실패예요. 실패.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이 차로 대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제가 페가수스에 연락을 해서 트럭을 한 대 불러볼게요. 뮬, 이제 뒷문을 열어볼게요. 정착폭탄 발사. 아 됐어. 그리고 안쪽에다가 화약을 넣어드릴게요. 바로 셋 넷 됐어요. 이쪽으로 됐어 들어와.
들어와 됐어. 그 다음에는 아끼는 동료를 태워줍니다. 참고로 제 동료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모터사이클 클럽이기 때문에 아군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. 자 준비하시고 출발! 자 준비하시고 출발! 그렇지! 사거리는 5m!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효과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안 좋아요. 하지만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장식으로 산다면 마일리지는 않을게요.